안녕하세요. 이름 나중에입니다. 올해는 봄이 좀 빨리 찾아온 느낌이에요. 나무에 살짝 피어난 새싹들을 보니 뭔가 새로이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당 한켠에 있는 화분에는 벌써 쑥이 자라나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께서 쑥이 아니고 국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는 저희 시댁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명당 자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라이프 스타일인 5도 이촌 중에 이촌인 날이라 밀양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댁에 들렸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명당 자리에 앉아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침 텃밭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네요. 시댁에서 점심을 먹고 우리의 아지트로 왔습니다. 아지트에 오면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유튜브 수익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좀 게으른 편이라 업로드가 들쭉날쭉이어서 수익이 구독자 대비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공개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요. 작은 유튜브 수익이지만 구독자님들 덕분에 오늘도 기분 좋은 나눔을 할 수 있었기에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유튜브 수익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서 놀라셨죠?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다 이런 건 아니고요. 꾸준히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제가 정리는 좋아하지만 게으른 거 다들 아시죠? 유튜브는 되게 정직하거든요. 제 안의 열정이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보다 못하고 그러다 보니 수익이 이렇게 진실되게 나온 거예요. 혹시 유튜브를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저를 보고 10만원도 못 버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구독자님들이 3,000분 정도일 때 오히려 유튜브 수익이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유튜브 수익은 조회수당 얼마로 책정되기 때문에 꾸준함에 자신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을 해보십시오. 저는 진심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현재 9,740분이나 계시고 게을러서 자주는 못 올리지만 한 달에 3번에서 4번 콘텐츠를 만들면서 최근 저의 일상에서 유일하게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 엄마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을 딸애가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편집 실력이랄 것도 없지만 어쨌든 편집도 예전에 비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60살에서 70살이 되었어도 꾸준히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치매 예방도 되고 덜 심심하고 노령연금 정도는 벌지 않을까요? 그리고 작지만 이 수익들이 모여 사랑스러운 천사들에게 나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이런 작은 나눔도 힘들었는데요. 어설픈 저의 영상을 꾸준히 찾아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맛있는 간식을 나눌 수 있었어요. 작년에는 천사 친구들이 42명이었는데 올해는 32명의 천사들 뿐이라고 하셔서 마음도 더 좋았습니다. 저는 60살 정도 되었을 때 연금 정도만 벌어보자 하고 취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요. 지금은 구독자님들 덕분에 자존감이 상승했고 이렇게 가끔은 행복해졌습니다. 언제나 감동 그 자체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 끝난 줄 아셨죠? 여기는 병원이에요. 남편은 건강검진하고 저는 위내시경을 하려고 밀양에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검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남편은 지방간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지방간이 그대로 있어서 약을 처방받았고요. 저는 위내시경만 하려다가 의사선생님 소견으로 간 초음파를 했는데 저도 지방간 1단계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지방간을 옮았나 봐요. 위내시경 결과로는 염증 부위 세포를 정밀 검사 보냈다고 하셨고 3일치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이제는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주사바늘 꽂히는 두려움보다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다행히 지방간도 1단계라 약은 필요 없고 살만 빼면 된다고 하셨고 위도 세포검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큰 하자는 없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건강검진을 마치고 친정엄마께 들려서 녹물 필터를 교체해드리고 엄마가 싸주시는 맛있는 칼국수를 먹고 부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이름은 나중에로 놀러와 주셔서 고맙습니다.